회장님, 사모님 오셨습니다. 들어오라고 해. 차는 필요 없으니까 김비선 나가봐.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여기까지 와? 미안해요, 여보. 당신한테 죽을 죄를 졌어요. 정말 잘못했어요. 미안하다고. 난 지금까지 당신을 믿었어. 당신만 사랑했어. 난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온 부부라고 생각을 했어. 근데 다른 남자의 애를 가슴에 품고서 그 애를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내 곁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거야? 난 당신한테 뭐였어? 빈 껍데기였나? 아니에요. 그건 절대 아니에요. 나도 우리 가족 소중하게 생각했고 당신만 사랑했어요. 이것만은 진심이에요. 믿어줘요. 믿어달라고? 그렇게 날 기만하고 다른 남자의 애를 가슴에 품고서 날 사랑했다고? 사랑한 게 아니라 미안해서 사랑하는 척 했겠지. 한 가지만 물어볼게. 날 언제까지 속일 셈이었어?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? 무슨 꿍꿍이로 날 지금까지 속인 거야? 나 그동안 당신한테 수도 없이 말하려고 했었어요. 근데 당신이 실망하고 아파할까봐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못했어요. 그러다가 최근에 필승이가 알게 돼서 당신한테 말하고 용서를 빌려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당신이 알게 된 거예요. 여보, 이제 와서 당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염치 없지만 나 사랑하고 당신 많이 의지했어요. 이제 내 앞에서 눈물 흘려도 아무 소용없어. 내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필승이 아빠를 만났어요. 근데 그 사람이 산에 갔다가 그만 사고로 죽었어요. 너무 아팠고 앞이 안 보였는데 그래도 한국으로 돌아와서 당신을 만나게 됐어요.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. 그래요.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하진 않았어요. 하지만 당신에 의해 내 아팠던 과거가 치유됐고 그때부터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. 정말 정말 내 속에 그 사람의 아이가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. 당신을 만나고 얼마 뒤 당신이 해외 지사로 파견 나갔을 때 그때 아이를 낳았어요.
당신한테 모든 걸 얘기했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때 솔직하지 못했는지 저와 30년이 넘게 후회했고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차마 당신한테 말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. 여보, 여보 정말 미안해요. 나 정말 정말 당신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.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? 그래서 마리까지 날 속이게 만들어 내 딸 마리가 당신 과거 때문에 상처받고 울고 그걸 감추려고 거짓말까지 하게 만들고 나 당신 절대로 용서 못해. 절대로. 뭐든 당신 뜻에 따를게요. 뭐든. 강 변호사 보낼 테니까 시끄럽지 않게 끝내. 이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. 미안합니다. 당신한테 지은 죄 어떤 벌이라도 다 받을게요. 당신 건강해.